국방일보가 역사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국방일보 8월 14일자, 광복절 전날입니다. 기사인데요. 대문짝하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 지금 한참 건국이냐, 아니냐, 일본 국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8월 18일,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맞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의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근데 국방일보의 버젓이 이념 논쟁, 역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용인시병 구승찬입니다. 차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요. 군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게 목적입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했을 때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안점을 전쟁 억제에 둬야 되는 거죠? 모든 전쟁에 군은 참전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거라는 참전합니다. 가치 전쟁, 역사 전쟁에도 군이 참전합니까? 그것은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없죠. 군은 명확히 헌법에도 명시된 게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북한을 비롯한. 요즘 헷갈리는 게좀 있어서요. 홍보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방 홍보 원장님? 오늘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예. 국방 결산이다 보니까 국방 일부 일몇 부가 발간되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 발견한 부수를 지금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독 대상은 누구예요? 주요 구단은 장병들입니다. 장병들이죠? 예. 그러면 국방일보가 장병들한테, 장병들이 구독을 하면 아무래도 장병들이 학습하는 게 있겠네요? 예, 그걸 뭐 보고 정보를 아마 거기서 얻게 될 겁니다. 국방일보가 역사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국방일보 8월 14일자, 광복절 전날입니다. 기사인데요. 대문짝하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 지금 한참 건국이냐, 아니냐, 일본 국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8월 18일,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 맞습니까?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의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국방일보의 버젓이 이념 논쟁, 역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게 오탑니까? 1948년 8월 15일 건국. 오탑니까? 뭐 국방일보 제가 저걸 보지 못했는데 저기서 나누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련된 권리, 아니, 군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 내가 같습니다. 그럼 건군이 돼야 되는 거죠. 건국.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정책실장님께 한글 읽을 줄 모르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국방일보가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제가 대변인 할때 라케메라 사령관 아시죠? 예. 예. 이전 그다음에 그 이전에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있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합사령관이 떠날 때 한미동맹 친선협회에서 한국 이름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국방일보에 그거를 기념해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이름이 우병수라고
수예요. 우병수. 그 이름을 한미 동맹 친선협회에서 줬는데 우병우로 그 많은 내용 중에 수가 우로 바뀐 거야. 13만 부를 폐기했어요. 오타 하나에. 수를 전 민정수석인 우병우로 써갖고 이거는 떠나는 에이브람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거는 13만 부를 폐기했어요. 근데 군이 어떻게 역사전쟁에 참전을 합니까? 이건 역사전쟁이죠. 특히나 국방일보라는 성격, 신문의 성격을 봤을 때 그 20대 군대로 온 애들이 이거를 읽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냉철하고 군은 절대 외부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이런 역사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례 슬라이드 한 장. 국방부는요. 이게 국방일보는 완전히 그 역사 왜곡의 장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홍범도 장군, 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7년일 겁니다. 발간된 건데 우리의 뿌리는 독립군 광복군 그리고 국군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패퇴시켰다는 점에서 이의가 지대하다. 이렇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이런 책도 냈어요. 다음. 근데 국방일보를 보시면요. 봉오도 전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에? 그리고 피할 수 있었던 전투인데 에? 피할 수 있었던 전투인데 그 독립군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막 국방일보에 막 써서 날려요. 홍범도 장군 지우개요. 그리고 이 작가가 철기 이범석 장군 연구의 소장인지 뭔지 하는 분이 계속 연재를 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도주했다. 모든 전투에서 도주한 것처럼 한 사람의 회고록을 가지고 이게 국방일보에 나와요. 이게 전투가 아닙니까? 그렇게 군은요, 제가 생각하는 군은 역사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고요. 역사 전쟁에 나서도, 천병으로 나서서도 안 돼요. 근데 국방일보가 지금 완전히 천병을 자처했어요. 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아예 지정하고 홍범도 장군을 아예,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의도적으로 쓰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나 지적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서 살펴는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시지요? 네. 부성찬 의원님. 예.